구글이 차세대 대화형 인공지능의 한국인들의 도덕적 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해 연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른 도덕적 기준의 표준을 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알파고를 개발했던 구글은 차세대 대화형 인공지능에 필요한 도덕적 기준을 위해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불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연구 중심 대학인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러셀 교수가 2년 전 그레이터 곧 사이언스 매거진에서 발표한 한국과 미국 대학생 6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친절 실험 결과를 보고 차세대 인공지능의 기준을 한국인으로 설정하기 위해 러셀에게 추가적인 연구를 요청했고, 러셀 교수는 CNN을 통해 인공지능의 도덕적 기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구권 국가들은 과거부터 국경을 맞댄 국가들이 많아 침략과 약탈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섞이는 상황에서 자연스레 자신과 가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개인주의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서구권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이 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을 가진 상황에서 동일한 민족성을 가진 인종들로 수천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 강해졌다. 누군가는 그럴 것이다.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흔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한국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 때부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이념 아래 인본 사상을 중요시했으며, 삼국시대에는 인간의 내면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연민의 마음을 뜻하는 인을 중요시하는 인간의 도덕 규범을 가르치는 종교이자 사상인 유교가 퍼지면서 수백 년 동안 한국의 전통적인 이념이 되었다. 이렇게 한국은 종교, 사상, 문화에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서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때문에 지금의 한국인들도 친절하고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각국의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친절을 받을 때와 베풀 때의 감정의 변화를 조사했는데, 미국 학생 1000명 중 642명은 자신이 왜 남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바라거나 친절을 SNS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머지 표본들도 타인의 상태와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친절을 받도록 강요함으로써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해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1000명 중 110명만이 자신의 행동을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했다. 나머지 890명의 학생들은 대단한 행동이 아니라며 자신의 친절을 숨기려고 했고,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1000명 중 823명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 이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중요한 순간에만 친절을 베풀었는데, 한국인들은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들은 머리로 이해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답했다. 이는 수백, 수천 년간 그들의 조상들이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개인보다 공동체의 안정을 우선시하게 교육한 효과이며, 오늘날 가장 완벽한 친절과 도덕성을 가진 민족으로 만든 것이다. 미래의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으로 계속해서 자기 발전이 이뤄지는 고도의 기술인데, 서구권의 도덕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공지능들조차 이기적으로 변할 것이고, 그것은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영역을 보호하지만 위험한 순간에는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친절의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보다 높은 배려와 예절을 차리지 못해 부끄러워하는 한국인들의 정서를 인공지능에 탑재한다면 보다 발전된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해당 기사와 논문을 통해 한국인들의 친절에 대해 많은 증언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와 함께 길을 묻기 위해 작은 가게에 들어갔는데, 영어를 할줄 모르는 주인은 가게 문을 닫더니 직접 지하철역까지 안내해 주었고,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가게로 돌아갔다. 버스를 타기 위해 달리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는데, 양복을 입은 멋진 남자가 정거장까지 쫓아와 나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떠났다. 턱이 갈라지는 경미한 자전거 사고를 당했는데, 한국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기도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영어를 할줄 모르는 친절한 남자가 나를 데리고 상처를 끼매기 위해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그는 치료받는 나를 확인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다. 유치원 출근길에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구두 밑창과 무릎이 찢어졌는데, 근처에 있던 인테리어 작업자가 넘어진 나를 보고 의자에 앉힌 다음 구두를 실리콘으로 고정시켜주고 따뜻한 차를 제공해줬다.